자부예요. 새해 첫 룩북을 준비해 봤어요. 오랜만에 룩북을 찍으려니까 막 가슴이 막 떨려. 요즘에 한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옷을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처져 있었다가 이번 룩북을 준비하면서 예쁜 옷도 입어보니까 기분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룩북은 얼죽코를 위한 직장인 데일리 룩. 사실 저는 직장에 이렇게 입고 가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후드티를 입고 가지만 이쁘게 입고 싶을 때 또 이렇게 입어주면 좋으니까 멋 좀 부릴 줄 아는 직장인들을 위한 오늘도 좀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은 시작부터 기분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언짢기 때문에 화사한 컬러감을 주는 이런 룩을 입어봤어요. 어때요? 기분이 약간 올라가는 것 같죠? 화이트 목폴라 추우니까 입어주고요. 이렇게 컬러감 예쁜 가디건, 약간 부츠컷 느낌의 청바지에 화이트 힐을 신어줬어요. 벨트, 또 포인트, 컬러 매치가 우선 너무 좋지 않아요? 흰색, 블루, 옐로우. 근데 너무 과해 보이지 않고 패턴이 없고 컬러감으로만 조합을 했기 때문에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쵸? 월요일엔 이런 상큼상큼한 옷으로 기분 전환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이 코트는 이렇게 풀러서 입는 것보다 묶어서 입는 게 훨씬 예뻐요. 핏이 루즈한 느낌의 코트는 자칫 잘못하면 퉁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선을 딱 조여줘서 내 허리가 요만하다 사실은 또 좀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리본을 묶어주면 귀엽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런 좀 화사한 코트에 또 빠져가지고 너무 상큼상큼하잖아 이런 느낌. 내가 나를 봐도 약간 밝은 컬러의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또 크로스 가방은 미니여야 돼. 너무 크면 너무 크면 안 돼. 내가 살짝 밝고 오늘 좀 기분이 상큼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마음에 들어. 월요일 출근 룩 짠! 오늘은 미팅이 있는 화요일. 너무 막 꾸미고 싶진 않지만 좀 멋쟁이이고 싶긴 할 때 이런 컬러 포인트를 주면서 룩을 입어보면 굉장히 세련되면서 조금 제 센스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의 타이프 셔츠에 그린 색깔 약간 색감이 정말 예쁜 그린 컬러 니트를 입었고 A라인의 스커트 요 허리에 딱 벨트를 해서 조금 더 갖춘 느낌을 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롱 부츠. 거기에 저는 브라운 이 코트를 입어줬고 가방은 심플하게 이런 토트백을 딱 들어줬어요. 정말이지 직장인이 너무 좋아할 만한 룩이지 않나요? 단정하면서도 이 컬러감이 주는 캐주얼함이 있단 말이죠. 이 크롭 니트는 살짝 치마 안에 걸치게끔 아주 자연스럽게 벨트가 보이게끔 셔츠도 이렇게 올라와줘야 약간 좀 일자라는 그런 현대여성 같은 느낌이잖아. 이런 레이어들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약간 나무 패션. 나무가 왜 이렇게 조합이 좋나 했더니 그린과 브라운 이 컬러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거네. 우직하게 내가 이 회사에 끝까지 남아있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30대 이후의 여성들이 컬러 포인트를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화사한 옷이나 이런 컬러감이 있는 옷을 입고 싶은데 또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튀나? 옷잘 입는 할머니들 보잖아요. 컬러 포인트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핀터레스트 가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룩은 약간 마케팅 아니면은 좀 패션 요런 느낌. 제가 또 광고회사를 다녔잖아요. 광고회사를 다닐 때는 이렇게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방이 되게 옷을 잘 입고 센스있게 입잖아? 얘가 일을 되게 잘 처리할 것 같고 알죠? 빠릿빠릿하게 뭔가 감각있게 센스있게 입어야 되는 그런 직종일수록 이런 컬러를 잘 활용해라. 나는 왜 활용을 안 했지?
짠. 특별한 일이 없는 그냥 수요일. 수요일쯤 되면 직장 생활이 좀 익숙해졌다가 반차를 쓰고 싶다가 월차도 쓰고 싶다가 막 그런 날이잖아요. 조금 편하게 입어봤어요. 이렇게 데님 셔츠에다가 이런 아가이 패턴의 니트 베스트. 길이감이 상당히 좀 짧아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컬러감이 맞는 와이드 코듀로이 팬츠를 입어줬어요. 헤링본 느낌이 나는 이런 고급스러운 핸드메이드 코트를 딱 걸쳐주고, 또 추우니까 이렇게 부클부클이 또 좀 달려있고 요거는 이렇게 뗄 수 있거든요. 너무 밑에 컬러 포인트가 있는 예쁜 백을 딱 들어주면 아무 일 없는 직장인의 수요일이지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맛있는 거 나오려나? 오늘 완전 짜맞추기 지금. 셔츠에 니트 베스트는 기본적으로 너무 옷을 잘 입어 보여. 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런 레이어드 하나가 이 사람의 패션 센스를 좀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데님, 네이비, 그레이, 팬츠는 또 네이비. 티 안 나게 컬러를 잘 매치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줌으로써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디테일들이 되게 신경을 썼단 말이죠. 진짜 이 30대 언니들 너무 강추하는 그런 룩인데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오늘은 정말 별일 없이 야근 없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짠. 오늘은 회사 행사가 있는 목요일이야. 행사장이 야외가 아니고 다행히 실내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자켓을 입어줘도 안 추워. 약간 캐주얼한데 또 좀 멋 좀 나는, 또 청청 패션은 놓칠 수가 없지. 요 데님 셔츠에다가 벨트를 하나 딱 차주고 와이드 데님 팬츠를 입어주고 몸에 딱 맞는 자켓을 걸쳐주니까 너무 세련돼 보이지 않아? 거기에 이런 또 클러치, 그 여기에는 이런 악세사리가 필요해. 이렇게 골드나 이런 반지, 오늘 룩도 아주 마음에 들어. 옷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행사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되게 일 잘하는 여성 같지 않아요? 데님이 주는 당당함이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입어주는 거지. 저는 약간 컬러감이 비슷한 데님으로 다 맞춰줬고요. 여기에 이제 힐을 신어주니까 약간 멋붐인 브라운 체크 자켓이거든요. 이런 데님이랑 이런 브라운 컬러가 또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야. 클러치가 주는 이 당당함이 또 있어. 일수꾼 같진 않지. 조금 보이시하면서도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날은 명함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아, 그리고 이 자켓은 살짝 허리가 들어갔거든요. 몸을 살짝 잡아주는 아이들이 이 부츠컷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살짝 레트로적이지만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고 이런 효과를 주더라고요. 제가 살 빼기 전에 모든 옷이 다 컸어요. 진짜 크게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가 가진 내 살보다 더 쪄 보이는 거지. 몸에 조금 살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감추는 게 아니라 몸의 실루엣이 살짝은 보여주게 입는 게 훨씬 더 예쁘다는 거. 따라라라라라란. 이번 연도에도 대박 날 것 같은 첫 룩북인데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룩들을 소개하니까 기분 너무 좋아. 데님 셔츠에 데님 팬츠 꼭 한번 이렇게 입어보세요. 진짜 달라 보일 거야. 별거 아니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잖아요. 그거를 잘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 사람이 있어 보이고 더 좀 멋져 보이고 이럴 수 있다니까. 안 입어보서 그렇지 찾아보면 다 어딘가에 있다. 이제 금요일로 달려가볼까? 드디어 불금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불금이야. 회사 끝나고 약속이 생겼어요. 오늘 아주 멋진 그분과 소개팅. 이 목폴라는 추우니까 또 입어줘야 돼. 여기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가 보이게끔. 전체적인 룩은 너무 단정하면서 깔끔해. 컬러감이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레이거든요. 살짝 라이트 그레이 느낌이긴 한데 얼굴 톤을 좀 밝게? 어깨 라인 쪽 핏도 굉장히 잘 떨어지기 때문에 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좀. 여기 단추로 벨트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코트는 무조건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롱부츠를 신고 귀여운 느낌 한가득 있는 퍼 가방을 들어줬어요. 러블리하지 않나요? 옷이? 색 조합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좀 단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너무 난다. 이러고 회사 가면 그러겠지. 오늘 뭐 있구나. 이런 과장님들 꼭 있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카라가 있는 코트들은 확실히 얼굴을 좀 작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블랙에 그레이에 뭐 이런 브라운 컬러 조합 자체가 고급지다. 왜 얼죽코가 되는지 알 것 같아. 이 코트만의 매력이 있어. 한번 내 아내를 보여줘볼까? 자연스럽게 코트를 딱 벗어주겠지. 이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옷을 입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날씬해 보이는지 이 라인. 이 원피스는 굉장히 라인이 살아있는, 기본적으로 허리라인이 쫙 잡히는 원피스예요. 이런 스티치가 있어가지고 좀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게끔. 저는 목폴라를 입어줬는데 여기 셔츠를 입거나 블라우스를 입어도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오늘 좀 더 단정한 느낌으로 그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좀 몸에 핏되는 목폴라를 입어줬어요. 블랙이 블랙은 당연히 좀 날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살짝 몸매가 좀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좀 있지요. 약간 플레어 스커트 느낌이어서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했어. 이 30대 훌쩍 지난 언니가 입어도 과하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 보이려고 하지 않잖아. 괜찮잖아. 그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이와 함께 와인을 한잔 탁 하면 일주일간의 스트레스가 싹 풀리면서 애프터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말이지. 너무 두껍지 않아요. 이거 봄에 얘만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 칸칸칸칸칸. 오늘 룩도 만족. 대만족. 아, 이제 주말인데 어떡하지? 회사 안 나가는데 뭐 입지? 오늘 룩의 마지막은 내 사랑 트위트. 토요일이니까 주말에는 내가 입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대로 나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긴 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너무 입고 싶었던 트위드 자켓을 한번 입어봤어요. 트위드 자켓을 정말 많이 코디했었는데 사실 여성스럽거나 아니면 조금 멋지거나 오늘은 조금 캐주얼하게 풀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이 안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가니 티셔츠에다가 청 데님 반바지, 원래는 긴 바지를 입으려고 그랬는데 롱부츠를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반바지를 입고 롱부츠를 신어줬어요. 이거지 이거지.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백 딱 하나 매주면 이게 바로 내 스타일이지. 이게 바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빨리 이렇게 입고 나가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이 트위드는 거의 아이보리빛이거든요. 얘만 봤을 때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이에요. 이런 진주 단추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딱 어깨핏이 잡혀 있어가지고 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트위드 자켓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푸니까 너무 예쁜데?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룩이에요. 주말은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서. 이런 밝은 컬러의 자켓을 입어주면 얼굴이 진짜 좀 환해 보이는? 조명빨 받은 것 같은? 프린팅이 있는 티셔츠에 이런 트위드를 걸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것 같았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뭐 옷은 뭐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니까. 벨트도 딱 차가지고 또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의 단정한 선은 좀 지키게끔 입어봤어요. 제 예전 룩북부터 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트위드를 좋아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은 원사이즈로 나온 제품인데 소매통이 살짝 슬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66이신 분들은 조금 타이트할 것 같고 55이신 분들은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포켓들도 있어서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죠. 이번 연도도 왠지 트위드의 그 유행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볼까? 짠! 오늘 진짜 어떡해. 월화수목 금토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룩북을 찍을 때 말입니다. 모든 룩이 이렇게 마음에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 새해 맞이 룩북인데 너무 다 마음에 들어. 아주 칭찬해. 연초부터 이 흐름이 좋은데? 너무 예쁘다. 굿굿. 어떻게 오랜만에 준비한 또 자부스 룩북 마음에 드셨나요? 겨울이긴 하지만 또 겨울은 살짝 끝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런 룩을 또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고른 옷들인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나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딱 옷을 찍고 지금 가야 돼. 모닝이 데리러. 나에게 시간은 어디 있나? 도대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건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언제 치우가? 나 밥도 안 먹었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춤이 절로 나와.